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퀘스트 완료 어디서 받는 거지? 여기 맞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안쪽으로 들어가서 퀘스트 완료 받고 42레벨 만들겠습니다. 네, 42레벨 되면 대박 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라이너 흑마의 모습은 대머리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고포인트 대머리로 다닙시다. 저의 아이덴티티를 대머리로 할게요. 이제부터 내가 만드는 모든 캐릭터는 다 대머리다. 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몸 조심하십시오. 그다음에 검은 방패 요걸로 레벨업이겠죠?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아싸. 명예롭게 싸우십시오. 됐습니다. 보시면 불시 전환, 혼돈의 화살, 타오르는 불시, 소환의식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새로 배운 것들을 이제 이용하도록 하죠. 이제 소환의식, 요거는 이제 소환을 할수 있는 의식이에요. 너무 설명이 쉽나요? 네, 뭐 아무튼 소환을 할수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소환의식이고요. 요거는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가 아니야. 이거는 쓸 거니까. 뭐냐? 마이너스 아직 뭐지?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자생력. 소환의식을 어디다 놓지? 소환의식 어디다 놓을지가 좀 고민이네. 컨트롤 V에 넣어야겠네요. 소환의식을 하면 이제 의식을 치러서 아군을 이제 소환할 수 있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편이 어디 있든 소환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혼돈의 화살은 파흑의 아이덴티티, 파흑이 가진 가장 강력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타오르는 불씨. 혼돈의 화살로 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불씨 전환으로 자신을 치유하여 소모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혼돈의 화살은 네, 극대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의 화살을 쓰려면 타오르는 불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고, 불씨 전환은 불씨를 가지고서 내 체력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즉시 시전 생명력을 15% 회복하는 아이템을 말하는 겁니다. 한 여기쯤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불시 전환, 그러니까 생석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석이 지금 이거네? 설마 이거냐? 아니야, 좋지 않아. 생석을 여기다 놔야 돼. 둘다 체력 회복. 근데 불시 전환을 체력 회복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어쩐 일이시오? PVP 할 때만 아니면. 네, 퀘스트들을 봅시다. 계속 주고 있네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몸 조심하십시오. 네, 타락망들의 대장. 여기서 정보 얻기. 뭐 이런 퀘스트들을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불씨가 생겼고, 그 다음에 혼돈의 화살이라는 스킬이 생겼다는 거죠. 혼화가 생긴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혼돈의 화살을 알로 넣어. 잠깐만, 허수아비 좀 쳐보자. 딜 연습 좀 해볼게요. 요걸로. 이렇게
네, 호나는 저런 스킬이에요. 도시가 차면 호나를 넣어야 되죠. 이렇게 대충 이 정도 딜이 나오거든요. 계속 딜해. 연체물 쓰고 호나. 네, 이런 식의 딜이 가능하네요. 재물 리필 호나. 요런 딜 사이클이구나. 이렇게 재물, 아 재물부터 리필했어야 되는데 약간 딜 로스가 있네요. 좋다. 네, 이렇게 허수아비를 쳐보는게 중요해요. 그리고 목표로 하던 42레벨 찍었으니까, 그리고 던전에 보시면 새 던전이 열렸을 건데, 아 스트라솔룸 정문이 열렸네요. 혈투의 전장 고득환 광장도 열렸고요. 아 고르득 광장도 열렸고요. 고르득 광장 드디어 열렸네. 자, 아무튼 파티 체킹. 아 저기 있네요. 반갑네요 정말. 검은 방패. 잘 가요. 네, 사령관이랑 대화하면 되는 거죠. 거의 뭐 경험치 주려고 만든 퀘스트들이네. 경험치를 많이 줘서 좋긴 하다. 으쨔. 그리고 요리 좀 올리도록 할게요. 이제 퀘스트는 잠시 멈추고 여기 맞나? 퀘스트는 잠시 멈추고 요리를 좀 올리면서 인던 플레이만 좀 하는 걸로. 왕의 명예를 위해 얼라이언스를 위하여. 예, 경험치를 많이 줬네요. 레벨업이 빨라서 좋긴 하다. 저 여전 뭐지? 아 음식 상인이구나. 그리고 만약에 마부 두 개만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패. 아 이상한 가루가 모자라서 재봉으로. 자 양모드로 말이라도 좀 볼까? 만들어 볼까? 이중 양모. 그래. 이거 만들면 되겠다. 이중 양모 만들어서 뽀각을 하죠. 그러면 네, 이상하로 나왔다. 아, 살았다. 자, 이걸로 두 개 올릴 수 있겠네요. 가슴 보고 생명력 두 개 하죠. 이게 가슴이구나. 네, 이제 125가 될 겁니다. 됐다. 125 됐으니까 이거 다 부각할 수 있어요. 아, 지겹다, 진짜. 네, 이거 다 부각돼요. 125니까. 진짜 이거 부각 못해가지고. 한참 이거 들고 다녔네. 쓸데없는 것들.
다 125네요. 다 부각할 수 있다. 전부 부각하겠습니다. 좋았어. 떴네요. 이번 어딜까? 좋은데 걸려야 되는데? 혈체전장 수도정원. 어허. 퀘스트는 저 안쪽에 있네요. 바로 있진 않고. 좋다 좋다 딱 좋다. 뭐야 이거 드루이드가 셋이야? 어떻게 된거야? 탱이 뭐야 왜 나가? 한 명 나갔는데? 한 명은 탱커, 한 명은 힐러, 한 명은 딜러. 재밌네요. 3드루이드 전사 들어왔다. 네, 아무튼 재밌게 딜을 해봅시다. 이제 혼돈의 화살도 생겼으니까. 자, 혼돈의 화살 사용법 알려드리죠. 네,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혼돈의 화살 쏘면 두 명한테 날라가요. 데올랑 안 걸었어? 데올랑 걸었는데. 뭐야? 네, 역시 딜이 좋네요. 딜 좋아, 압도적이야. 일단 퀘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애드 안 내고 갈 생각인가? 애드 안 낼 수 있을까? 예, 나이트 엘프는 점프 뛸 때 저렇게 앞으로 한 바퀴 돌아요. 오, 있다. 퀘스트다. 퀘스트다. 받았습니다. 또 더 있을까? 오케이. 여기 또 있다. 평화가 그대와 함께. 좋아요. 왜 죽고 그래? 뒤에 애드. 잠깐만, 이거 뒤에 애드 된 건 좋은데. 잠깐만. 난 살아야 돼. 그리고 죽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대부 있음. 자, 이제 영혼석을 사용해서 대부를 씁니다. 바로 이것이죠. 감사합니다. 후후. 바로 이게 바로 나다. 딜해야겠네요.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호나를 쓸 불씨가 없다. 뭐야, 어그로가 왜 나한테 넘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분 탱이 처음이신가? 설마. 이러면 진행하기 어려운데. 탱커 딜이 너무 안 나오는데. 난 별 싫어. X가 좋아. 탱은 X여야 합니다. 불안하다. 이분 불안해요. 이 사람 불안해. 전사님이 모으고 있어. 불안해. 그러니까 더 불안해. 전사님이 저러니까 더 불안해져.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면서 해야지. 어그로. 진짜 내가 죽고 쓰고 싶은데 내가 참는 거야. 진짜 죽고 쓰고 싶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제가 진짜 저게 몹이 아니라 플레이어였으면 벌써 죽고 쌌죠. 저기 있다. 구비나무 민드러스 좋네요. 불신은 없어. 일반 몹이랑 싸울 때는 혼돈의 화살을 쓰지 말고 그냥 그거나 해야겠네요. 그 불신화 모으고 네임드전에서 모은 불씨를 가지고서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겠군요. 그런 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다, 이런 거,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 광처. 요것도 불씨가 모여요. 이 제 기억으로는 이게 불씨가 모여. 여기 불의 비로도 불씨를 모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아닌가? 아닌가 보다.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불씨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딜만 할게요. 불씨 4개 모아서 보스한테 보여줘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딜이 이 정도나 된다고.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힐러님이 잘하셔서 제가 데미지를 입어도 부담이 없네요. 저기 있다. 마법학자 칼샌드릭스. 예, 저 친구한테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네,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 정도다. 보아라, 이 혼돈의 화살을. 내가 이 정도야. 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일단 다시 소각질을 좀 하고요. 소각질을, 소각 한 번 더. 그 다음 재물 리필, 점화. 아마 호나가 한 번 더 써야 되네. 이거 쓰고 호나. 네, 호나 들어간다. 호나는 무조건 크리에요. 아, 못 쏜다. 네, 아무튼 딜은 1등이네요. 황금이니까 뽀가. 마법용품 가방은 재봉이니까 굴려. 아, 재봉도 뺏겼네. 네, 좋습니다. 방금 뭐 먹는 거 있었나? 아니겠지? 네, 넘어갈게요. 쟤는 퀘스트는 아니었을 거예요. 템 때문에 온 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클리어를 위해서 온 거겠죠? 좋습니다. 세 명의 드루이드와 함께하는 재밌는 혈전 놀이. 혈전 탐험. 한 분은 헤드, 한 분은 야드. 다른 한 분도 야드네. 네, 야드가, 야성 드루이드가 두 명.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씨 모으기. 불씨 모아야 돼. 불씨. 나는 불씨를 모을 거야. 네 개 모아서 제가 또 이런 사람이라는 걸 네임드전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광이네요. 혈투의 전쟁은 원래 하나의 인던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처음 나왔을 때도 그 던전이 여러 군데로 갈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인던이라고 보긴 좀 어려웠고요. 가서 주로 돈 되는 고르독 있는 곳, 고르독 그 오우거 있는 곳인데 거기를 많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혈투의 전쟁에서 예전에 용사냥꾼 개론이라는 아이템을 줬습니다. 책 아이템인데 그거를 먹어야만 탱커 전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그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플로르의 용사냥 개론인가? 아무튼 그런 아이템을 여기서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기 때문에. 아무튼 귀족의 검이라고 하는 검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템 이름이?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오리 때 그렇게 많이 하고서도. 참, 사람의 기억력이란. 맨날 쓰던 템도 생각이 안 나니. 대울랑 걸고. 좋네요. 좋은 진행이야. 예, 쭉 가면은 여기서 레이브노크, 일리아나 레이브노크인데 생긴 거는 완전히 저기 있다. 일단 데올라 여기다 걸고 일리아나를 극딜을 해. 호나 날라간다. 에? 호나 또 날라갑니다. 재물 걸고 호나 날려. 점화. 호나 또 날려. 그 다음 재물 리필. 점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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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딜 하는 도중에 끝났어. 요거는 뽀강. 네, 퀘스트 하나 완료한거죠? 네, 완료된거죠. 이번에 처음에 재물이 안 들어가 있어서 딜이 잘 안나왔는데 454면은 아까 했던 딜이랑 똑같잖아요. 그런거죠. 그러니까 딜을 아예 못한건 아니에요. 허수아비 치던 정도로는 했어요. 소환해제. 항상 소환해제를 해주는 센스를 가지십시오. 인프 소환 됐어.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딜을 시작하죠. 대울랑 걸고.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좋아, 좋은 딜이야.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려왔어.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좋아요. 지능 17. 오, 크리 17. 야, 이건 먹어야 돼. 제발. 템 맨날 못 먹어. 저 사람이 야드면서. 네, 괜찮아요. 템 못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못 먹을 수도 있지 뭐. 템 뭐 항상 뭐 템이 내 건 아니니까.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씁쓸한 걸까? 씁쓸한 마음 죽여버릴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슬픈 마음을 딜로 풀겠어요. 근데 파악을 하니까 딜이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딜링이 시원시원하게 나가니까 나쁘지 않네. 그건 그렇고 보이드가 되게 생각해보면 옛날 흑마보다, 저도 옛날에 흑마를 만렙을 찍은 적은 없지만 조금은 해봤거든요. 옛날 흑마보다 보이드가 어그로를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어그로를 먹는 게 굉장히 좋아졌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이드가, 물론 보이드 강하고 좋지만 보이드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한계냐면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 보이드가 좋지만 어그로를 먹는 게 한계가 좀 있었죠. 근데 요즘 보이드는 도발이 있어서, 도발이 있어서 어그로 먹는 게 뭐 전혀 문제가 없어. 역시 혼돈의 화살은 강력하군요. 강력해. 어디로 가는 걸까? 어, 저거 잡아야 되나 보네. 이정 종류. 자, 여기는 이걸 써야겠군요. 근데 광보다 나는 일단 불씨를 모아야 되니까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 광. 어, 저 회오리는 멋진 기술이다. 좋아. 못 들어갈 건데? 비정경로 이거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비정경로 다 잡아야 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 보호막으로 지금 보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호막을 끄든지, 아 저쪽 저 기둥을 끄는 건가 보다. 저 기둥이 빛나네. 어, 기둥을 끄는 건가 봐. 기둥이 빛이 위로 가고 있죠. 근데 저쪽은 위로 가는 빛이 꺼졌죠. 아, 기둥을 끄는 거네요. 맞네 맞네, 딱 맞네. 어, 나 애드. 아우 애드 미안해요 님들. 제가 바보예요. 멍청한가봐요. 딜이라도 잘 뽑든지. 딜도 못하는게 애드만 내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거야. 사실 딜러는요, 딜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제가 공대를 운영하면서도 많이 느낀 게, 이렇게 전공 공대장이든 막공 공대장이든 간에 공대장을 하면, 그러니까 리딩을 하면 이제 딜러들도 보이고 힐러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딜러라고 하면 일단 딜 잘하는 딜러가 제일 좋은 딜러예요. 진짜 다른 거 없어. 그거밖에 안 보여. 딜 잘하는 딜러는 뭘 해도 이뻐 보여요. 그래서 딜러는 딜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뭐 템을 잘 맞추든, 아니면 딜 사이클을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연습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딜을 잘해야 돼요. 딜만 잘하면 이뻐 보여요. 모든 게 다 용서되고. 가죽 다 잡은 건가? 으흠. 아닌데? 내면의 광기가 아직 안 끝났네. 네, 아직 하나 남았군요. 그래서 딜러는 항상 자신의 딜순이, 제가 이 리카운트를 미리부터 다운받아서 리카운트를 깔아서 리카운트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맨 까는 것도 제가 다 알려드렸었고요. 왜 제가 이거 알려드렸었냐면, 이거 익숙해져야 돼요. 딜러는 딜러의 숙명이 남들보다 더 많은 딜을 하는 거. 그게 딜러의 가장 큰 임무이기도 하면서 딜러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딜러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죠. 어, 나 큰일 났다.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문을 외울 수 없습니다. 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저기서 쓰고 있네. 어, 나 소각.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딜순이 밀려나는 거 봐. 네, 저렇게 딜순이 밀리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재물 안 걸어놔가지고 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 호나 쓰지 마. 재물 리필하고 그 다음 호나. 왜냐면 그래야 호나를 재물 끝내기 전에 한 번 더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물 리필해야 돼. 그 다음 바로 호나 써. 아, 빗나갔어. 재물 빗나갔어. 아, 딜을 잘 못했네요. 괜찮아. 적중 7, 요거 굴려야지. 요거 안 굴리고. 설마 반지도 뺏길려나? 아, 반지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바보야, 난 바보가 되었어. 응? 왜 절로 가지? 내 공물함? 설마. 뭔데? 이게 뭔데? 뭐 열 수 있어? 진짜? 아닌데? 공물함은 그걸 텐데. 몰라. 곡물함은 그걸 건데. 난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 고르독 광장에서 먹는 거밖에 모르는데. 몰라. 알아서 해라. 자, 던전 밖으로 순간 이동했다가 던전 안으로 순간 이동해서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템은 하나도 못 먹었네요. 여기서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퀘스트 완료를 받아야겠죠. 가는 길을 조심해서 애드가 안되게 가야됩니다. 네, 이렇게 오면 애드가 안되겠죠. 아, 어제 4천짜리야? 퀘스트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4천짜리. 어, 퀘스트 또 있는데? 이거 완료받으러 중간까지 가야되나? 어머, 미쳤다. 저기까지 가야돼. 어, 같이 갑시다. 같이 가시죠.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퀘스트 완료는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혼돈의 한사를 배우고 나서 진짜 딜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할만하게 된 것 같네요. 아, 이거 위쪽에 있잖아. 얘 여기가 아니라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 맞다. 여기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나갈 수가 있어야 돼.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이쪽으로 와서. 그렇지. 좋아. 길을 잘 찾고 있네요. 혈투의 전장, 여기는, 퀘스트 완료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기까지 달려가야 돼서. 입구나 이런데 모여있거나, 아니면, 마지막 네임들 잡고 나서 거기로 와주지 않기 때문에 뛰어가서 퀘스트를 받아야 되네요. 여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네. 샌드릴라의 보물. 네. 아까 그 곡물함 얘기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되려나? 뛰어내려. 뛰어내려서 아까 이거 잡고 어디로 갔더라 우리가? 저 안으로 가는 거 맞죠? 좋아.
저 안으로 가서 곡물함을 열면 되겠네요. 가장 저분은 드루이드라서 변신해서 뛰는 게 우리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른 거예요. 흑마는 느려요. 그나마 아크기면 조금 빠를 수 있겠지만 보통 느리죠. 여기가 이몰타르 감옥이었고 여기서 진행을 이쪽 방향으로 했던가? 아니지. 저쪽 방향이지. 네, 이쪽이네요. 퀘스트 하나 받겠다고 되게 움직여야 되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와우를 하려면 이 정도 해줘야죠. 그리고 오늘은 전문 기술 마무리만 좀 하고 일찍 끝내야 되겠네요. 더 진행해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빠른 것도 좀 그래서 너무 빨라서 좋을 것도 없죠. 흐차 여기입니다. 어 이거구나. 우와 오 지팡이 좋아. 지팡이 대박. 지능이랑 가속은 1씩 떨어지지만 체력이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요런거 팔면은 벌써 막 2골드 막 이러죠. 2골드 팔면 2골드. 골드가 필요한 분들은 팔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지금 받은 이걸 비교를 해봅시다. 지팡이는 먹으면 딜이 떨어져요. 데미지는 떨어지지만 체력은 조금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먹는 게 낫죠. 네, 이건 그냥 팔아서 2골드를 먹는 게 낫겠네요. 이거는 지능 가속 체력 좋다. 체력은 떨어지지만 이게 훨씬 좋아. 왜냐 가속이 붙었으니까. 자 바꿀게요. 됐다. 이제 파티에서 나가기로 하죠. 됐습니다. 자 아무튼 상당히 강해졌어요. 상당히 강해졌고 물론 여전히 녹템 막 20, 아이템 레벨 25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템 레벨이 40이 넘는 템들 또 몇 개씩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해졌다 고 생각을 합니다. 적중도 좀 붙었고 딜도 확 늘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네 사실 던전을 더 다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우저로서 템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막 딜 계속 하고 싶고 네 와우저들은 그런 게 좀 문제예요. 멈춤이 없어. 계속 하고 싶어져. 이게 바로 와우가 가지고 있는 재미죠. 템 바꾸고 딜 오르고 레벨도 벌써 42레벨 상당하죠. 그리고 조금 더 하면 금방 또 43레벨 되고 그 다음에 45레벨 되면 또 타나리스 가서 쾌 좀 하고 조심해서 가시오. 그래도 잠깐 멈추는 건 늘 필요합니다. 여기서 네 올려야죠. 네 요리 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어쩐 일이시오? 훈련 받고 싶습니다. 멋진 모험을 하길 바라. 물건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 배웠네. 별거 안 파시는데? 에이 괜찮은 거 좀 팔지. 네, 쓸데없는 것들은 다 팔도록 할게요. 이런 거 다 쓸데없어요. 이런 건 뽀각이고 뽀각 갖고 있고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 나머지는 또 언제 어떤 걸 만들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요리에서 이제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팔아야 돼요. 작은 거미다리 같은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거 늑대 질깃한 늑대고기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호랑이 고기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직 호랑이 고기는 아직 의미가 있겠다. 아무튼 여기서 딱 보고 랩터알
랩터알. 랩터알은 있는데. 네, 랩터알은 뭐 모아놓고 있어야 되고요. 조개살. 아 지금 나머지는 버릴 게 없어. 왜냐면 아 밀가루 포대가 없어서 그러나? 알 약초구이. 작은 알. 질깃한 늑대고기. 작은 거미. 멧돼지 갈비. 사슴육포. 삶은 조개. 조개살 버려도 됩니다. 네. 보람님 간 광포 살요리. 산지 소시지. 게살 케이크. 서부정통 슈트. 스튜. 종명어 집게발. 집게발 잘 버렸네요. 네. 네, 나머진 버릴 수가 없어요. 나머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언제 쓰는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좋은 물건이 있어. 골드가 필요하시면 이거를 파십시오. 재료가 필요하시면 이거를 뽀각을 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골드는 나중에 길드원들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 뽀각을 하겠습니다. 2골드짜리인데 뽀각을 한다고? 네, 뽀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의 스타일이죠. 왜냐면 마부재료를 경매장에서 돈 주고 사는 것만큼 또 슬픈 일이 없어요. 이게 해보시면 아시는데 되게 슬퍼요. 넘치는 게 마부재료인데 이거를. 물론 사실 마부재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게 낫죠. 마부재료도 그게 좋지만 그 뭐지? 되도록이면 마부재료를 갖고 있다가 하는 게 낫지. 그 뭔가 나중에 만드는 게 낫지. 그거를 가지고서 경매장에서 돈 주고 사고 이러면 좀 아까워요. 레벨업 하면서 얻는 아이템으로 차근차근 전문 기술 올리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블리자드의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인던 또 가고 싶다. 인던을 특정 던전 뭐 몇 군데 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차피 와우는 제가 꾸준하게 만렙될 때까지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반 정도 왔죠. 반 정도 왔으니까 지금 한 것만큼 올리면 아마 금방 만렙 찍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비해서 속도가 많이 늘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레벨업 속도가 많이 늘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와우 컨텐츠는 제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대로 두고 얘는 레벨업 쭉쭉 할 거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뵈면 될 것 같네요. 네, 라이너였습니다. 요즘 와우도 올리고 디아블로도 올리고 여러가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너TV. 라이너TV 대세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제 라이너TV 채널에서 보신 영상들 보셨는데 참 재밌다 좋다 싶으시면 꼭 여기저기 알려주세요. 여기저기 알려서 좀 더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른 많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끊을게요. 감사합니다.